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살아도 요새는 힘들죠. 예. 근데 인생은 긴 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뭘 이루려고 그러면은 병만 생겨요. 네. 예를 들면 등산에 오르막에 막 오르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꽃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거북이걸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네. 인생은 어차피 긴 싸움이에요. 네, 이러는데, 우리 보면은 우리 마음이 급하죠. 보니까는 나는 빨리 저기서 저큰 아파트를 사야 돼. 난저 땅덩어리를 사야 행복할 것 같고, 하나 이루면은 또 다음 목표가 그냥 또 따라오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정. 네. 과정에서 목표가 이뤄지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 살고 있는 나, 가다 보면, 어느새 언덕도 넘었을 거고, 강도 넘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이, 빨리, 빨리 해갖고,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이벤트를 했다던가, 근데 망하시는 분들 많죠, 오히려. 그냥 하시던 대로 실력으로 깔끔하게 단골 잡고 이런 식으로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불경기를 이기는 방법이죠. 그래야 행복하죠. 목표를 탁 두고, 오늘은 내가, 100만 원안 벌면은 안 행복할 것 같아. 어디에 걸어놓고 이렇게 행복을 한다는 거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손님들, 만난 사람들, 친하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행복한 거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왔어요. 가족들이 무사해요. 네, 행복하다. 밥 먹고, 씻고, 피곤한 몸을 누웠어요. 아, 행복하다. 나 오늘 잘 열심히 살았네. 이게 행복이죠. 네. 가족과 오늘은 영화를 봤다. 아, 행복하다. 그러다 보면 이 행복이라는 기운은 하나하나 먼지 쌓이듯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급하게 막산 꼭대기에 오르는 분들 있어요. 오랫동안 운동이 단련됐거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막 오를 수 있어도 우리 등산도 안 해보시고 처음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를 수 있나? 천천히 가시다 보면 근육도 풀려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죠. 네, 마음을 내리셔라. 네, 급하면 안 된다.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로 잡으면 힘들어서 안 돼요. 가다 보면은 목표가 이뤄지는 거죠. 네. 너무 이렇게 나를 묶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듯이 살지 마세요. 편안하게. 편안하신 분들이 마음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잡으셔야 돼. 불안한 마음, 우울한 요소에 이기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깊이 빠지죠? 근데 이 행복하려면은 뭐, 돈을 벌 뭐든지 긍정적이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쉬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답이고요. 자꾸 마음을 내리는 버릇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 네. 행복하시잖아요. 오늘도 잘 살으셨으니까. 네. 목표로 잡지 마세요. 결국 좀 마음을 좀 닦아라, 내려라는 건데요. 내리면은 기가 모여요. 기가 모이고 중심이 잡히죠. 중심이 잡히면은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만나거나 어떤 안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올수 있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근데 오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은 내일도 불안하고 모레도 이미 불안해요. 그래서 휘둘리면 안 돼요. 길을 모아야 된다. 아, 나는 행복하다. 거기에 관계해야 돼요. 그게 수련이죠. 네. 그게 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과정이고, 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미친 거죠. 그러나 그런 거를 중심을 잡으려면은 내가 뭐부터 잘못됐는지를 자꾸 이렇게 참회하는 기도, 명상이 참 좋습니다. 하루를 반성하는 그런 명상법 참 좋아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느 것 때문에 자꾸 여기서 머물고 있구나. 요거를 못 이기고 있구나. 조금만 저기 하면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걸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목표부터 잡지 말고 가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잡아가듯이 하시면은 행복해지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면은 기가 이제 살기, 독기가 나가잖아요. 화기 이런 게 나가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 먼저 화가 나죠. 내가 우라병 생기고 화병이 막 난단 말이면은 에이 뭐 이렇게 재수 없어 입 밖으로 또 방정을 떨어요. 그러면은 좋은 기운은 안 들어와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날이. 싸움이 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안 맞아서 그러는 건데,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해봐야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연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막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요새는 조금 저는 아니다고 봐요. 요새 누구나 스트레스가 이까지 다 차 있어요. 안 되는 말로도 막 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빨리 끝내는, 예, 이런 그런 방법의 언어로 끝내시고, 나를 위해서 또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어는 나중에 하늘에서 다 하는 것이지, 사람 욕하고 흉보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렇게 결판을 하신다고. 그런가 보다. 모함이든 뭐든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도 나는 아니면 된 거잖아요. 그러나 바보짓을 당할 필요는 없죠. 네. 너무 참는 것도 우선은 아니다. 예. 참던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그러죠. 언젠가는 칼도 후들리면은 주변에 봤던 분들이 다 본인 편을 들고 있을걸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행복의 기운이 있는 분들, 좋은 기운이 있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죠. 응원을 잘해주고, 그러다가 나 힘들 때는 그분 옆에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죠. 네. 살기는 좋지 않습니다. 살기를 부르는 거죠. 네. 요즘 사람들은 불안장애의 그런 약 같은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서울 분들. 아, 도시생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별말이 아닌 것도 나를 칼을 대는 말인 줄 알고 욱 하고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요새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건드려서 저기 할 것도 없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잖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는 건데, 그쵸? 아, 내 식구도 내 마음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예, 다 이해하고 웬만하면 양보 운전하고, 네, 이런 식으로 화를 누르시는 게, 화가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이 편안하면 확 하고 올라오지 않죠. 네. 송악산 이끌
있었어.